그러면 오늘 장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던 특징주들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나왔던 한화 시스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좀 1% 상승을 한데도 불구하고 좀 탄력이 7%까지 상승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매출은 5,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90억으로 각각 이제 전년 대비 그러니까 각각 이제 23% 그리고 21.8%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일단 중요한 사실은 일단 매출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두 배나 성장을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산주라고 하면은 뭐 이미 재작년부터 시작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국면을 맞다 보니까 전쟁 끝난다 하면서 이제 방산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하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부분의 실적도 사실은 이번에도 방산 부분 수출이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향 수출을 잡고 있었던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2월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이제 수출 계약을 맺었던 정정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또 이제 천궁2 계약을 맺게 되면서 나타나던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전술 정보 통신 체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수출이 나왔고요. 여기에 또 ICT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이제 ERP 그러니까 전사적 회사 관리 기업 관리를 이제 또 마찬가지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좀 견고하게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산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전선이 지금 두 곳으로 지금 확장이 되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중점이었는데 올해도 지금 이제 중동에 대한 여파가 지금 전선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뭐 아무리 뭐 미국의 유대계를 믿고 지금 덤빈다, 깍죽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 생각에서는 지금 전선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돕겠거나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지금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가한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더 급등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서로 간에 뭐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라든가 미사일 그리고 이런 폭격들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단기간에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무기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과 같은 주로 방공 체계에 관련된 무기들 수출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27일부로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자체적으로 작년 말에 SAR 위성을 또 이제 발사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다부처 사업자로 이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은 아무래도 방산 수출 자체가 우수했기 때문에 나온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다음 주 중에는 한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5월 27일 개소 전까지는 이런 어떤 상승 유지세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굳이 무리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지금 기술 지표인 RSI 지표가 지금 72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수가 좀 과잉이 되다 보니까 손바뀜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중에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좀 일부 하셨다가 뭐 다시 한번 재진입하시는 것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는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방산 수출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 부분이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